파주시민축구단의 주장 광래승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민축구단 광래승 선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K3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휴식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팀은 뭐 다른 팀들은 뭐 휴가를 보내는 팀들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는 전국체전 예선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 경기도 이제 대표로 저희가 예선전 치러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 인상적이게 또 휴식기를 보내셨는데요. 파주시민축구단이 사실 휴식기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셨잖아요.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도 뭐 기록적으로 항상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네, 저희도 항상 경기 뛰면서 그 부분을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12경기 무패 행진, 좋은 흐름의 원동력 어떤 거라고 본인은 또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작년 시즌에 저희가 실점률이 워낙 많았었어가지고 일단 올 시즌에는 실점을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초반에 방향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뭐 고참서부터 저희 막내까지 공유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실점도 최소화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참부터 또 팀의 인원들까지 모두 하나가 돼서 이렇게 경기를 또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제 창원과 또 시흥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뒤바뀌면서 조금은 쫓기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경기 결과를 지켜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승리를 가져왔고 일단 오늘 저희도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일단 저희 선수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강등권 싸움을 하는 팀이 아니라 이제는 우승권 싸움을 하는 팀이 됐다고 그런 식으로 항상 팀 미팅할 때도 얘기를 했고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팀 미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과 함께 또 팀원들을 이끌어주시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홈경기를 통해서 후반기에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요. 구장을 찾아주시는 또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응원을 건네실 팬분들에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홈 팬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도 응원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이 많이 나고 정말 너무 큰 힘이 돼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가족분들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저희 선수들 요즘엔 사인볼도 많이 던져드리고 하니까 용병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더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더 많이 찾으셔서 저희 우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파주시민축구단의 선전과 또 오늘 경기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민축구단의 주장 광래승 선수 만나봤습니다.